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 네티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당초 일본은 7월 말까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지금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경제 갈등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달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974년 1월 이후 46년 만에 나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의 주축이었던 엔저 신화도 막을 내릴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건은 바이러스 사태로 일본의 엔저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저유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 저물가 흐름은 엔화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긴급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 2차에 걸쳐 26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사태 해제 이후 최후 나흘 연속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본에선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긴급 사태가 발령되면 일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자 필수적인 경제 핵심 인력까지 교류를 중단했던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빠르게 해제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WTO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자 잠시 중단했던 WTO 절차를 재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화로 해결하자고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은 시간 끌기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은 두 자릿수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현재 일본으로서는 보복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초에 한국에 급소를 찔러 하루아침에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은 항복은커녕 자립을 해버렸기에 일본으로서는 다음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섣불리 다른 경제 보복 조치를 하다가는 자행위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김우라 고베대 교수도 일본이 WTO 체제 아래에서 더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평소였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비자 면제 정지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한국이 현금화 조치를 빨리해서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회사들은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EV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하는 일본의 TOK는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일본 간토덴카 공업은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황화카르보니를 충남 천안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반도체용 필름 솔더레지스트에 전세계 점유율 1위사인 다이오 홀딩스도 충남 당진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바이러스 확산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현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이유는 한국이란 거대한 반도체 시장을 한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머크사가 평택의 반도체 소재 첨단 기술 센터를 열었고 지난해 이미 미국 디폰도 E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충남 천안에 짓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감행한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나타나자 전세계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진출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감행한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역사 왜곡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쿄도 신주쿠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새로운 패널이 추가로 전시되었습니다.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미네의 마스모토 사카이 명예회장은 이 패널을 통해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라며 조선인과 일본 국내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겠는가 하시마 탄광에서도 그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유안부 문제 때처럼 돈을 내는 식으로 신성한 하시마 탄광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보센터 관련 서적을 모아놓는 책장에는 이용원 씨 등이 집필한 반의 종족주의 일본어판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전시한 이유를 묻자 일본 측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도민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국내 지식인이 쓴 책이 일본의 주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한 국내 취업준비생이 놀라운 쾌거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예문이 삭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한 취업준비생은 최초 케임브리지 사전성 예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대상이 된 인슈라인은 한국어로는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매우 신성한 장소에 간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가 예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취준생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며 난도질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이런 곳을 신성한 장소로 칭하며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수한 주영 한국대사관은 곧바로 사전을 출판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쪽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케임브리지 사전 출판사는 인슈라인이라는 단어의 예문을 다른 문장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잘못된 지식인들이 그릇된 정보를 일본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비난을 받았지만 국내 한 취업준비생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며 칭찬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고 수출 규제도 풀어야 하지만 문제는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율 때문에 일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스캔들과 어설픈 방역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아베 정권은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서도 우익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또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붐이 일어나면서 한일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한국의 콘텐츠들이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 우익을 대표하며 아베 정권의 기간제라고 불렸던 산케이신문 계열사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논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세계의 문화대국 한국에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혐한 보도를 주로 일삼았던 산케이신문의 계열사에서 한국을 치켜세우는 것은 쉽게 보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류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일본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영화나 연극 등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이 95곳 정도가 있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20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의 스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학에서 연극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전 교양도 읽고 한국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와 난투 장면 등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은 조연까지 연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은 경쟁이 심하므로 전원의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가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산의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약 10배로 한국은 몇 년 전 프랑스를 제치고 문화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세계문화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가가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리면 한류스타가 나오는 화장품 포스터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과 한류스타를 세트로 전략적으로 발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일본이 한국의 문화산업이 번창하는 것이 마치 국가가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똑같이 나타냈지만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문화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중문화를 지원하고 양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에 맞게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혐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과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데이비드 케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도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일본 정부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에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송법 4조의 폐지,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특별비밀보호법 등의 개정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11개 항목의 시정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올해 66위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부의 압박까지 자행되고 있기에 일본의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한국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높은 콘텐츠가 일본에 풀리자 자국 콘텐츠보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FNN 프라임 온라인은 일본의 취약점 중의 하나로 일본에는 문화장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위원회라는 조직이 해외에는 다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문화를 육성하고 키우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한때 일본 여행을 가장 즐겨하고 일본 자동차와 제품들을 애용하던 한국인들에게 아베 정권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과거의 치욕적인 순간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오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지오 엘리먼트의 김대원 부사장은 유언보다 기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 대기업의 유언 부담을 무릅쓰고 국내 업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사용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보다 기회를 안겨주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통계는 아직 요란하지만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명백한 신호가 잡혔다. 사람들은 매일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유행의 끝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마이클 레비 스탠포드 교수의 발언입니다. 미국, 스페인, 일본, 이란 등 전 세계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투명한 공중전화 박스 형태의 워킹스루 검사 방식 등을 배우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한국의 방식대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산이 둔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거리로 나가 마스크 없이 언제든 시원하게 숨을 들이켜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 완료되고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은 5년에서 길게는 20년도 넘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백신을 만들기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 최고 권위자 중난산이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산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백신을 개발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 라며 미국은 이미 얼마 전 백신의 초기 인체 안전시험에 착수하였고 중국도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개발 속도는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오는 9월 정도 사람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발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 권위자 중난산이 또 하나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어떤 국가가 먼저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하든지 전 세계에 홀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던 혼자서는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규모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놀랍게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최근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치료제가 개발 첫 단계를 3주 만에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가장 어려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향후 남은 과정들은 변수가 많지 않다라며 순조롭게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실시한 HIV 생산시설 실사에서 무결점 리포트 결과를 받은 데다가 셀트리온의 개발 능력은 이미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말 그대로 기존 의약품과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을 말합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유럽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모두 누르고 55%의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후속으로 출시한 트룩시마도 35%, 최근에는 미국에서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2%의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약보다 더 좋은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송도의 세계 초대형 공장에서 36만 2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27%,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대규모로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삼성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최근 한국의 HLB가 보유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이 회사가 보유한 면역 백신 플랫폼 기술 유나이트가 이번 치료 백신 개발에 최적화된 기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약 전문 미디어 파마필드는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15분에서 20분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신속한 검사 진단 키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며 셀트리온은 모든 종류를 부착 및 중화시킬 수 있는 초항체를 개발하여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백신이라며 인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도의 가짜 판별 뉴스 시스템이죠. 인디아투데이 안티페이크 뉴스워룸에 의해 인도의 한 사용자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만큼 한국의 진단 키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또한 한국의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까지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